네, 만성 피로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 만성 피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정의를 할 필요가 있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일을 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하게 되면 피곤해지는데요. 이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이상 꾸준히 어떤 원인 없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성 피로가 찾아오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육체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주로 육체적인 것은 어떤 원인 질환, 뭐간 질환이 있다든지 위나 심장 질환, 대장 질환이 있을 때 피로가 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나 늘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정신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만성 피로가 올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피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6.5도의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 또 사회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꾸준히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에너지를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또 에너지를 사용하고 난 뒤에 노폐물 처리가 잘 되지 않으면 피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육체적 피로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노동이나 어떤 업무 공부 이런 것들 때문에 육체적으로 피로가 쌓여서 노폐물이 쌓여서 오는 경우를 육체적 피로라고 하고요. 주로 체력이 고갈된 경우가 많겠죠. 또 선천적으로 좀이 체력이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은 남들에 비해서 더 피로를 빨리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정신적인 피로인데요. 과도한 스트레스나 긴장 등으로 인해서 신경이 발화한다고 하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피로가 쌓이게 되는데요. 주로 이 뇌신경은 1.4에서 1.5kg 정도 돼서 인체 무게의 한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대개 20%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뭔가에 집중해서 일을 하거나 또 긴장을 많이 하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달리게 하는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에 의한 이 피로는 대개 자율신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긴장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라는 것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뇌신경에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진다고. 그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 노폐물이 잘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과 관련해서 에너지의 과소모 때문에 만성 피로를 유발합니다. 만성 피로를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는 대개 에너지 생산량을 늘려줘야 되는데요. 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공급이 또 되기 위해서는 위장, 소장, 대장, 소화기관의 건강이 충분히 있어야 되겠고요. 보통 영양 공급을 통한 어떤 에너지 보충은 스태미나를 정진시켜주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되거든요. 삼계탕이라든지 뭐 장어라든지 뭐 보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스태미나를 정진시켜주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 그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음식 칼로리가 높고 스태미나를 정진시키는 음식만 먹는다고 해서 피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이거든요. 노폐물이 쌓인 것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오히려 노폐물이 더 쌓이는 악순환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노폐물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해독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줘야 되는데, 대개 근육에 쌓인 이 피로 물질들, 뭐 젖산 같은 것들은 대개 신 음식을 많이 먹어주면 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레몬즙이라든지, 뭐 먹는 식초라든지, 혹은 매실차 같은 것을 꾸준히 먹어주시면 이 우리 몸에 있는 크랩스 회로에서 에너지 대사량을 증가시키고 노폐물을 중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스태미나 식도 먹고 노폐물도 제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체력이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는 대개 이제 신체의 어떤 에너지 대사량이 적거나 체력 자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는 2000cc, 3000cc 구매할 때그 엔진의 용량이 꾸준히 유지가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체력의 용량이란 것은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사람은 체력의 용량이 늘어나고 운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체력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세포 내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제 이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그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용량이 확 줄거든요. 거의 뭐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무슨 만병통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체력을 유지하고 지금보다 조금 나은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근력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육의 양이 늘어나야 미토콘드리아 숫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음식 중에 되게 쓴 음식들, 먹어서 쌉쌀한 음식, 그 다음에 조금 매운 음식들이 되게 이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후추라든지 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폐물 제거하는 효과도 있고, 또뭐 항암 효과도 알려진 게 많죠. 그 다음에 맥주 효모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맥주 효모가 비타민 B분이 많이 들어있고 셀레늄이나 콜린, 메티오닌 또 엽산 같은 영양소들이 함유되어 있어서 암을 예방함과 동시에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줍니다. 체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녹즙이나 이 맥주 효모, 매실 같은 것들을 번갈아가면서 먹어주시면 만성 피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이 꾸준한 운동이 기초가 되지 않고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하는 것도 명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